자, 9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쟁점 정리를 지금 못 썼네요. 쟁점 이름이라도 적어주세요. 아마 못쓴거 보니까 뒤에서부터 써 올라왔을 수 있겠네요. 이 사건 통보의 법적 성질, 사전 결정인지, 아주 좋은 구도예요. 의 쓰고, 의는 뭐 많이 쓸 필요 없고, 사안의 경우 쓰고, 이게 굉장히 좋은 구도거든요. 이런 구도로 써주려고 노력해 주세요. 재량행위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위주로 쓰고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일반론을 좀 압축해서 쓰는 부분이죠. 조금 아쉬운 건 사안의 경우 조문 언급하라고 했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몇항에 따른 처분, 여기 들어갔네요. 그러면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조문을 꼭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풍부한 포섭, 아주 좋습니다. 재량에 해당된다. 논의 실익을 여기다 써줬네요. 사법심사 방식이 결론을 써도 상관없어요.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 재량 일탈 남용만을 판단한다. 또는 재량 일탈 남용을 판단하는 제한적 심사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을 써주는 거, 뭐, 가점 줄 정도로 잘했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좋은 답안지 쓰고 있어요. 자, 처분의 개념을 썼어요. 처분의 개념을 쓰면 수미상관이 되게 서로 응해야 돼요. 수미상응. 그래서 여기도 처분 개념으로 써야죠, 그러면. 물론, 이렇게 쓴 이유는 알겠어요. 앞에서 사전 결정이고, 중간 단계에서는 종국적 규율의 성격으로 처분성 인정된다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쓸 필요 없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 결정으로서 종국적 규율의 성격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 앞에서 논의가 됐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가도 돼요. 별다른 내용 검토 없는 부적법 통보의 위법 여부. 뭐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일본 문제점에서 이제 언급을 해줄 수도 있죠. 아니면 앞에서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 재량 일탈 남용이 문제된다. 그중에서 사안의 경우는 내용 검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재량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재량권 불행사가 문제된다. 이걸 여기서 써주든지 아니면 위에서 언급해서 논리 연결 문구를 타고 내려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해줬어요. 여기서 해줘도 좋습니다. 사안의 경우 눈에 딱 띄게 재량권 불행사 판례 쓰고 사안의 경우 아주 구도가 상당히 좋네요. 아주 좋은 답안지예요. 역시 쟁점의 정리를 못 썼는데 그냥 쟁점 이름이라도 쓰세요. 거부처분 승인요건 신청의 필요성 판례도 그렇고 들여쓰기도 좀잘돼 있고 눈에 그냥 딱딱 들어오게 쓰고 있네요. 계획변경 청구권 인정 여부 최근 판례까지 언급을 했어요. 산업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자의 산업단지 개발 계획 좀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산업단지 개발 계획 관련해서 산업직접법 그 조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그 우리가 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약칭이 나오거든요. 그 약칭을 그대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설문에 있는 이렇게 조문 같은 거 또는 날짜 이런 거꼭 표시해 주라고 했죠. 그리고 포섭도 잘하고 있어요. 기타 소송 요건. 처분에 직접 상대방은 원고적격 인정된다. 불안 판단의 필요도 있다. 아주 좋습니다. 잘 적었네요. 다음. 잠정적 가구제죠. 집행정지. 의민 요건. 그렇죠. 웬만하면 놓치지 않고 쓰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조문만 정확히 나와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죠. 제2항입니다. 제2항. 이렇게 동그라미로 쓰지 마시고, 제2항 이렇게 써 주세요. 사안의 경우, 거부 처분은 실체가 없는 소고처 처분이죠. 실체가 없는 소극적 처분으로서,
이러한 거부처분을 집행정지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논리연결 문구를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논리연결 문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쟁점 이름도 가능한지 여부, 뭐 여부자 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갱신허가의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조금 더 준비를 해주면 좋겠네요. 갱신허가 거부처분의 경우 신청 단계로 가면 기존의 허가에 따른 기득권, 법적 지위가 존재하므로 예외적으로 신청 이익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이 부분을 좀 부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거부처분과 달리 갱신허가 거부처분은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로 신청 상태로 돌아가면 기존 허가자의 지위로서의 기득권이 존재하므로 뭐 이런 표현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답안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자기 답안지에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가처분. 그렇죠. 만약에 인정을 하더라도 판례에 따라서 부정된다면 그러면 가처분이 논의가 되는 거죠. 논리연결. 좋습니다. 이렇게 쓰려면 쓰지 마세요. 그냥 이름만 쓰려면 차라리 판례 위주로 써, 그냥. 따라서 논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넣어주면 됩니다. 현행 권리구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행정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설, 집행정지를 특별 규정으로 보는 부정설, 뭐 이렇게 좀, 물론 이제 두줄 정도 딱 좋긴 한데, 조금만 더, 정확히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기는 잘 썼어요. 집행정지 23조 2항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특별규정으로서 행정소법 8조 2항에서 말하는 이법의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민사집행법 가처분은 준용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당사자 소송에서는 뭐 긍정한 바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특히 이 판례 쓸때 지금 항고소송에서 가처분 적용은 23조 2항 집행정지가 특별 규정으로 부정하나 이런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판례가 가처분을 준용한 바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비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항고소송에서는 부정된다는 것이죠. 다만 나중에 의무소송이 입법화된다면 함께 규정될 것이다. 이렇게 입법론 소개하는 것도 가점 요인이 돼요. 첫 번째 주장,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느냐. 조문을 잘 썼는데요. 특히 행정절차법 21조 제1항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과연 거부처분이 해당될 수 있겠느냐. 왜? 얘는 신청을 안 해준 소극적 처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좀 어딘가에서 써주면 좋겠죠. 긍정설, 부정설, 중요 쟁점일 때는 논거를 좀 써주는 게 좋아요. 중요 쟁점일 때는 논거를 좀 써준다. 논거 뭐 그래봤자 한 두어 단어씩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포섭을 잘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 이유제시하자. 이유제시의 정도에 이 판례를 쓰는 게 핵심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포섭할 때 판례처럼 판례도 그대로 처분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또는 관계법령 처분에 있는 전체 과정 이런 것들 다 언급을 정확히 해줘야겠어요. 뭐그 정도 아주 잘 썼네요. 쟁점정리 네 줄이 딱 좋아요.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처분 개념 간단히 써주시고 그렇죠. 여기서는 사전결정을 언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전결정의 개념에 맞는 포섭 시 개념에 맞게 포섭을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음 폐기물관리법 그렇죠. 조문 언급 한 가지 정확히 언급했어요. 재량의인지 여부 사전결정은 최종 처분의 일부 요건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최종 처분의 요건 판단이 필요하겠죠. 25조 제2항 재량 이유로 판단했어요. 위법한지 사안에서는 재량권 불행사를 좀 확실하게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량의 불행사 정확히 써줬는데 이럴 때는 여기다 이렇게 재량권 불행사를 이렇게 적어주면 좋죠. 그리고 재량권 불행사를 쓰면 항상 판례 쓰고 판례는 재량권 불행사와 관련된 판례 쓰고 사안의 경우 한두 줄만 써도 돼요. 이 사건 거부 처분.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학살 판례를 좀 날렸는데, 시간 없을 때는 뭐 그렇게 쓸수 있기는 하지만, 부수쟁점이니까 사실 학살을 안 쓴다고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원칙은 학살 및 판례를 쓰는 겁니다. 원칙은 알아둬야겠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쓴 걸로 선회를 합니다. 아, 뒤에다 썼네요? 이럴 때는 학설은, 판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 약속된 목차 흐름이기 때문에 문합한 거,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이게. 들여쓰기 조금 더 넣고, 행정기획에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언급하는 건 상관없어요. 로마자 2번에서. 이 사건은 행정기획의 법적 성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속적 행정기획으로서 처분서에 인정된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계획의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도 나중에 신청권까지 있다면 처분이 되는 거죠. 계획 변경 신청권, 청구권, 신청권 상관없습니다. 공권의 성립 요건에 맞게 포섭이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은 조문 언급도 필요하고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자료도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자료에서는 관련된 조문 언급한단 말이에요. 조문을 언급하면서 판례가 여기서 2반 또는 이반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절차권이 보호되고 있다. 절차적 권리.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그럼 상대방은 절차적 권리가 있으면 절차를 보호해야 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죠. 이런 절차 보호 권리 또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얘기도 나와요. 그 판례 보면. 국민에게 이런 신청권이 있으면 응답 의무. 응답을 해야 될 절차 개시를 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강행 법규에서는 별도로 안 따진 거예요. 그 판례에서도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서 포섭하는 구체적인 포섭하는 부분을 조금 더 판례처럼 하려고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차 큰 목차는 잘 썼고 의의 써준 것도 좋아요. 근데 지금 학설을 좀 분명하게 현출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 없어서 이렇게 쓰는 걸로 선회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학설 도전을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쟁점은 부각시켜야 된다. 쟁점화시키라고 표현하는데, 쟁점화시킨다는 건 문합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얼마큼 압축하느냐, 이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건데, 안 쓰면 섭섭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선회는 돼요. 뭐 아니면 더해.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하는 교수님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문합한 것 쓰는 것보다 본인이 이해하는 것에 맞게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교수님도 계시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이 가장 객관적인 룰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자유업사요, 뭐 이런 것들은 많이는 안 써요. 절차상하자의 독자유업사요 이런 것들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뭐, 다들 잘 썼고. 뭐 먼저 이런 말을 쓸 필요 없겠고 번호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되게 깔끔하네요. 사전결정인지 사전결정의 처분서. 사전결정 그 자체로 처분에 해당된다. 조금 논문을 더 보강해야겠죠. 중간행위지만 중간 단계에서는 종국적 규율의 성격이 있으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조문 언급도 하고 사안. 조문 언급이 없어요,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항. 뭐,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될 의무도 부과되어 있거든요. 2, 3, 4항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 재량 구별. 재량권 불행사. 이건 이제 목차를 좀 따주시고, 그리고 목차에 따른 판례 언급. 우리 쟁답안이나 신론안 보면 다 있죠. 나머지는 개변청 인정 여부. 판례 위주로 쭉 썼네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학설을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교수님들은 학설 쓰는 걸또 되게 강조하는 교수님도 많으니까 학설 암기도 빼놓지 않고 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여기처럼 학설 판례 간단하게 이렇게 놓은 것까지 한세줄딱 줬네요. 그리고 판례 두줄 줬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압축하는 것도 잘 보세요. 그런 걸좀 보고 배워야 돼요. 쟁답안 위주로 쓰긴 했지만 논거를 더 보강한 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답안지를 잘 썼는데 조문 연출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일반론을 어느 정도 쓸 것인가는 이제 본인의 암기 정도, 그리고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글씨 쓰는 속도 이런 것들 감안해야 돼요. 만약에 끝까지 못쓸것 같으면 뭐 일반론을 조금 더 날리든지 압축해야겠죠. 일반론은 최대한 압축하는 게 좋은데 중요 쟁점은 학설 논거까지 가볍게라도 꼭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